오늘은 안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배꼽치가 많이 아파요. 이건 두 달 전에 찍은 영상인데 이때만 해도 컨디션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빙어를 주문했는데 빙어가 다른 때보다 크기가 많이 크더라고요. 얼룩이는 입도 크고 덩치도 큰 녀석이라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어서 급여를 했는데 그걸 배꼽치가 뺏어 먹었습니다. 배꼽치가 억지로 빙어를 먹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빙어가 너무 커서 소화를 못 시키고 현재 밥을 못 먹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 지금 밥을 안 먹은 지 한 45일이 넘었습니다. 45일이 넘었는데도 밥을 안 먹고 점점 상태가, 우리 곰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밥을 줘봤는데 먹지 못해요. 기운도 없고. 배꼽치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저렇게 계속 누워만 있습니다. 배꼽치가 기운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곰치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한번 노력을 해볼 텐데 안타까운 게 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랑 4년을 넘게 지냈는데 이렇게 어이없이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박이도 배꼽치가 아프니까 밥을 잘 안 먹어요. 이상하니까. 우리 현박이를 잘 먹거든요. 근데 배꼽치가 안 좋으니까 잘 안 먹더라고요. 아, 작업을 좀 주려고 누워만 있으니까 완전 이빨아, 왔으면 좋겠어. 누워. 통화가 여기 아파. 그러면 치료해줄게. 아, 이제 힘이 없고 아무 힘이 없어. 피한 것 같은데. 애 좀 만져줘야겠다. 애 좀 만져줘야겠다. 많이 체한 것 같아요. 여기 만져주면 나을 것 같은데. 네, 마사지 좀 해줘야겠어요. 이거 매일 마사지 해주거든요. 체한 거 내려가라고. 자극을 줘야, 자극 안 주면은 맨날 누워있더라고요. 배꼽치가 아프니까 전박이도 밥을 안 먹어요. 마사지를 해줘야지 그나마 좀 움직이고 기운을 내는 것 같아요. 소화가 되라고 꾸준히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극을 주면 잠시 기운을 차렸다가 또 맥없이 누워있는 배꼽치입니다. 계속 힘들어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네, 이 친구가 좋아하는 새우를 한번 줘볼게요. 아니, 저도.
없진 않아요. 이 친구 먼저 줘야겠어요. 빙어는 빙어 먹고 취해서 줄 수가 없고, 이 친구 새우 좋아하거든요. 새우를 먹으라 주는데, 아예 피해요. 취한 다음부터는 뭘 주면, 낙지도 좋아하는데, 낙지 사왔는데 주려고, 싱싱한 낙지 사왔는데, 낙지 엄청 좋아했거든요. 낙지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안 먹어요. 요즘에 먹이 좋으면 피해요. 한번 취하고 나니까. 집이 오래되니까 많이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균도 있고 근진도 많고 그래서 또 먹이 찌꺼기도 많고 똥 찌꺼기도 집에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곰씨가 아픈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아플 것 같아서 집을 좀 세척을 해줬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집을 한번 넣어줄게요.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도 아프고. 이게 우리 백곰이 집이에요. 들어와서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식구라기라도 잡는 실력으로 태국권 좀 다 해보고 있어요. 집이라도 좀 깨끗해지면 나아질까? 임시로 넣은 좀 빼줘야겠어요. 또. 전박이는 집을 새로 세척해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집을 알아보나 봐요.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라서 넣어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백꼬미가 집을 넣었는데도 몰라. 집을 깨끗하게 넣었는데도 몰라요. 백꼬미가 계속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얼룩이가 일어나 보라고 옆에서 다독여주는데 꿈쩍을 안 합니다. 전박이가 백꼬미하고 친해갖고 백꼬미가 아프니까 전박이가 밥도 안 먹어요. 걱정이 돼요, 전박이. 네, 우리 백꼬미가 밥을 안 먹은 지 50일째입니다. 50일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이것저것 꼬미가 좋아하는 거를 줘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력이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 50일째 백곰치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곰치가 밥을 안 먹은 게 60일째예요. 우리 곰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점점 기력이 없어지고 좋지가 않아요. 꾸준히 약욕을 하고 있어요.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죠. 방법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욕을 한번 시켜볼게요. 약욕을 시켜줄 겁니다. 약욕을 두 번 시켜줄 거예요.
네, 마사지도 좀 해줘야 돼요. 약을 끝내고 넣었어요. 아이고. 네, 쩜박이도 되게 힘들어해요. 얘가 아프니까 밥도 안 먹고, 쩜박이는 건강한데도 밥을 안 먹어요. 얘 배꼽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갖고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얘가 이 친구가 안 좋으니까 밥도 안 먹고. 백꼬미가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얼룩이가 안타까운지 옆을 계속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65일 됐어요.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상태가 안 좋아요. 아니 뭐 이렇게 뱀 새끼가 많아. 뱀 새끼가? 어? 그러네. 아니 뱀 새끼만 시킨 거야? 어, 새끼 됐는다. 귀여운 거를? 귀엽다, 귀여워. 좋아지네.